길쭉하게 돌려.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가 있어. 택배가 하나 왔어요. 권오영님께서 이 택배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안에 이렇게 블루길이랑 베스를 직접 잡으셔가지고 통발 미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통발 미끼 추천해주시면서 직접 잡아서 보내주시느라 고생해준 권오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지은 형이 오픈식. 아, 이게 너무한데 한 마리 들어가. 야, 하나 둘 셋. 백두산 천지랑 한라산 백록담 만나 듣기. 손 조심하고 그대로 살짝 놔. 그렇지. 아, 오늘 스트라이크 맞지? 오, 멀리 던져도 줄이 짧아서 어차피 앞으로 올 건데. 바보. 안녕. 오늘도 통발 올리러 갈 건데 배지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고민해 볼래? 여기가 몸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를. 이겁니다. 배시기. 이걸 넣어서 또 잡아볼게요. 지금 이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달려가 봅시다. 오늘 또 베스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한 마리 숨어 있더라고요. 얘네 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빨리 와, 성희가. 성희요? 아, 저기 뭔지 알지? 아, 뭐 들었을 것 같아? 아, 형은 말하는 대로야. 문어 들었다. 딱 민물고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문어가 딱 좋아할 만 하잖아. 상상도 안 했어. 그치. 형이요? 딱 문어 잡아줄게. 오늘 그냥 문어 초밥 한번 해먹자. 문어 초밥 해먹는데? 그래, 문어 초밥 해준다고, 문어 초밥. 아, 올릴까 말까? 어? 이렇게, 어? 좀 장난도 쳐주면서 이 쓰레기 좀 떼주고, 어? 여기 뭐 미더덕 같은 것도 하나 던져주고. 아, 힘들어. 자, 다 올라왔거든? 뭐가 들었었다고? 그렇지. 문어 아닌 낙지야. 알았지? 여기 꽝이야. 야, 아니다. 야, 아니다. 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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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이거 뭐야? 어. 우와. 이거 뭐예요? 장어. 뭐야? 꿈장어예요? 아니, 아니. 그냥 일반 그 장어 있잖아. 우와, 뭐. 와, 오랜만에. 아, 행동 안 든다 했더만은. 어때? 이런 장어 봤어? 처음 봤는데. 그치. 네. 형은, 어? 말하는 대로 형은 장어 든다 했잖아, 처음부터. 어? 들었지? 어, 너무 큰데, 이건. 그러니까 형이 처음부터 장어 든다 했어, 안 했어? 문어 들었다. 어? 형이 장어 든다 했잖아. 네. 어, 진짜. 와. 이게 물어요? 어, 손 물리면 큰일 났나? 와. 여러분, 얘가 지금 왜 가만히 있지? 찰싹. 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메, 오메, 오메. 파이팅. 살아있어, 괜찮아. 여기 블루길들 보시면 막 여기 빵꾸나 있고 눈알 파여있고 막 그러거든요, 보면? 봐봐, 빵꾸나 있고 장어가 다 빵꾸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래? 먹으려다가 잡혔지? 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박살 내버렸습니다. 고맙다, 너는 오늘 나의 거스기가 되라. 어? 기다려, 너는 형이 어, 좀 이따 요리해 줄게. 바로 올리면 돼요? 어, 바로 올려, 바로. 올려볼게요. 그렇지. 지금은 가벼울 거야. 가볍지, 지금은? 네. 어, 뭐야, 왜 묶여 있어, 저거? 어, 그냥 올려, 신경 쓰지 마. 형, 이거 배 사이 벌려줄게. 무거워? 예. 뭐가 들었어?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 예. 안 들어있으면? 어, 확실하지? 예. 빨리 올려봐. 어, 배가 왜 이렇게 안 벌려지니? 야, 내 다리 찢어진다. 그거 잘 구슬려야 돼. 오, 좀 하는데? 이제 통발 돌려. 길쭉하게 돌려.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가 있어.
뭐 보여? 응, 블루길. 그렇지, 화이팅! 와, 야,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여러분. 이게 남은 것도 없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긴 왜 블루길밖에 없니? 오, 갑오징어, 갑오징어! 야, 잠깐만. 이거 저거. 갑오징어. 내가 봤다, 갑오징어. 우와. 갑오징어가 들어가 있네요, 통발에. 되게 조그만데요? 이게 똑같이 그날 넣었는데 그 확실한 차이가 있잖아요, 미끼가. 장어가 뜯었던 거랑 안 뜯었던 거랑. 그리고 이 쪼꼬미는 뭐니? 이 손가락만 안에는 뭐니? 야, 갑오징어. 죽고 싶어서 들어왔어? 형이 한 입에 먹어줘? 죽었어? 아니지? 어, 먹물. 아, 이 나쁜 놈. 성격 봐, 이거. 애기 택! 어? 오, 화났어. 오, 물어 하지 마. 어? 형이, 너는 쬐까니까 살려준다. 일로 와봐. 잘 봐요. 이거 먹물 쏘고 도망갈 거거든요? 엥? 야, 먹물은 쏘는데 왜. 야, 아닌가? 나 손. 이게 뭐야. 야, 오징어야, 너 그 죽으면 어떡하니? 나는 나름 빨리 살려준 것 같은데. 오, 살아있어. 보이지? 와. 나 살생 안 했어. 살아있다. 이렇게 갑오징어 살려주고, 얘가 지금 몸통에 애아가 차가지고, 그걸 뿜어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애아가 차가지고 계속 떠있거든요? 보시면, 확실한 미끼 차이, 아까 그쪽 블루길이랑, 얘는 거진 뭐, 오늘 넣었다고 해도 뭐, 이상 없을 정도, 그 정도로 깔끔한데, 여긴 꽝이네요. 아니, 갑오징어 들었으면 꽝은 아니지. 그리고, 오늘 여기, 베스. 네,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풀어주세요. 꼭 하나씩 말 안 듣는 애들 있다니까. 여기 통발이 크니까, 이 쬐까남 베스 하나. 오메, 바람. 오메. 바람. 큰 베스 하나. 오메. 넣어주고, 봉인! 성이가. 좀 갑오징어도 큰 게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입수! 이제 넣으면 돼요? 베스 안녕! 줄 다 한 번에 던져버려. 야, 너 옷 베렸다, 옷 베려. 우짤래, 우째. 씻으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 미역은 또 입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로, 퐁!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성이 일 잘하네. 요렇게, 넣어주고, 오. 형이 또 장어가 큰 게 들면은, 길이 비교 하는 게 있거든. 이렇게 두고 형이 누우면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오, 야야, 알았어, 진정해. 진정해. 찰칵 했어. 네, 이제 안녕 꼬리로 안녕. 오야, 안녕. 장어 잡았던 거를 샤브샤브를 해 먹어보려고, 여기 보시면 무는 좀 오래 걸려서 미리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놨고, 대파, 육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양파, 또 파야. 양파하고 고추 있는데 너무 많아서 손으로 일일이 못 넣을 것 같고 한 방에 넣어줄게요. 이걸 간을 보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한 스푼을 풀어야 돼, 빨리. 그래야지 내가 간을 보지. 아, 이제 뭐가 좀 된 것 같네. 아까랑 냄새부터가 달라.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손질해둔 장어를 뼈를 먼저 넣어가지고 육수를 내야 되니까. 와, 손질은 미리 해놨는데 칼집도 미리 다 넣어놨고, 칼집 기가 막히지 않나? 보이지? 어? 이 정도 칼집은 넣어야지, 사람이. 이거는 좀 이따가 넣어야 되니까 냅두고, 끓으면 간을 한번 보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엄마의 손을 빌리게 되네요. 어쩔 수 없나 봐 남자는. 뭐 여러분들이 요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렇게 아까 굉장히 컸잖아요 장어가. 지금 여기 칼집도 다 놓았고 이걸 한번 사부사부 싹 담궈가지고. 와 넘쳐 안돼 오바야 장어 기름이 이렇게 엄청 떠있거든요. 오메가3다 오메가3랍니다 오메가3 제가 한 숟갈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 맞아. 와, 아, 짱을 한 번 먹어봐야지. 김도 펄펄 나고. 이걸 엄마가 만들어준 소스에다가 고기는 뭐로 먹어? 어때? 먹었다. 먹었다고? 아 나도 죽을란다 그냥. 와. 이거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저건 엽떡 발라놓은 거 봐봐. 장어가 불쌍해지고 있어. 오늘 보고 형이 오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빠꾸 시켰거든요. 빠꾸 시킬 잘한 것 같아. 저 거기에다가 여기 장어 기름들 있거든요. 배에 있는 기름들 이게 그렇게 고소하거든요. 와 이렇게 한 숟갈 해가지고 아 야 이제 나 먹어야 돼. 아니 잠깐만 야 욕심 부리면 어떡해. 꺼 빨리 싸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나 먹어야 돼. 아, 진짜 맛있다.